알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16번째 줄을 보면요. 시즌 성적 승패 이렇게 돼 있는데 스크린 리더기가 이거를 전체를 다 읽어줄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스크린 리더기는 성적이라고만 말해도 괜찮겠다. 너무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일일이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아이디는 레크라고 따옴표에서 한 칸을 딱 띄는 거예요. 예, 띄고요. A라고 하면 나오나요? 있네요. ABBR 있다. ABBR. 요게 그거예요. ABBR. 자, ABBR을 눌러요. 이게 이제 음성 변환해 주는 거에서 요 부분만 말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ABBR 부분이에요. ABBR이라는 속성인데 그거를 선택을 하고요. 그 따옴표 속에는 음성 변환기가 말해줘야 될, 음성 변환기가 말해줘야 될 그것만 적어요. 우리는 여기다가 성적이라고 타자를 칠게요. 그럼 음성 변환기가, 그 스크린 리더기가, 이거 뭐, 시즌 성적, 괄호 열고, 승, 하이픈, 패, 괄호 닫고, 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성적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럼 거기다가 적어준 거. ABBR이라는 속성 속에 적어주면 되겠다. 실제로 음성 변환기가 음성 말해줘야 될 것만 적으면 되겠다. 그게 ABBR이에요, ABBR. 우리가 자주 안 쓰는 거라 돌아서면 까먹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한번 알아두면 나중에 봤을 때 기억은 어렴풋하게 날수 있거든요. 이것도 자주 해야 되지. 또 디자인에는 아무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을 보면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딱히 이게 필요할까 뭐 이렇게 생각될 수는 있어요. 별로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웹 접근성, 웹 표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짝 다루고 지나가려고 뭐 이게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간단한 표로서 우리가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요. 여기에 우리가 타자를 안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디자인 화면에서는 뭐 딱히 지금 뭐 별로 볼게 없는데, 예를 들면요, 지금 1918부터 1912까지가 우리는 간단하지만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길어서 프린트 종이로 한 10장 나오는 데이터가 안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페이지는 타이틀이 나와요. 그죠? 연도, 상대팀, 시즌 성적, 승패라는 타이틀이 나와요. 자, 이제 음성 변환기 얘기는 끝난 거예요. 이번에 프린트 쪽으로 갔어요. 이제 음성 변환기 얘기는 끝났고, 이제 프린트 할 적에, 이게 이제 10장 프린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장부터는 요 TH죠, 여기가. 그죠? TH가 프린트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건 실제로 프린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도 얘가 계속 묶여 있어서 계속 이게 고정적으로 위치해 있어서 두 번째 페이지에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에, 이게 이제 어 이게 이제 문서 한 문서에 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서가 두 장, 세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서 하나인데 내용이 굉장히 길때 특히 표 그거 얘기하는 거야. 특히 표가 하나의 문서에서 내용이 이게 굉장히 이게 요 부분이 굉장히 길다. 그러면 요 페이지를 프린트를 하면 한 장에 프린트 못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하면 A4인데 어떻게 한 장에 해? 그럼 두장 나오고 세장 나오는데 굉장히 장수가 많아질 경우에 두 번째 페이지에선 얘가 이 여기 부분이 이게 TH가 안 보이잖아. 당연히 안 보이겠지. 당연히 안 보이겠지. 보이겠어요? 근데 그걸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코드에서 뭐 타자를 쳐주면 그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이거예요. 한번 제가 이렇게 메모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타자를 쳤는데 그 밑에 원래는 지금 현재 TR이 있죠? 그죠? TR이 있고 그다음에 TH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테이블의 헤더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낑겨 들어가요. 여기에 뭐가 낑겨 들어가면 이것이 프린트할 때 여기가 고정적이면 좋겠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길때 여기 또 이게 TH가 T 다른 거 말고 TH가 프린트되면 좋겠잖아요. 첫 번째 줄에 나오면 좋겠잖아요. 그러면요, T하고요, H 말고요, H는 아까 했으니까 이거 말고요, T 헤드라고 적는 거예요. 이게 테이블 헤더긴 한데 T 헤드라는 그 요소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적어줘요. 그러면요, 여기 뭐 내용이 구구절절 뭐 내용이 있고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고 여기에 TH가 닫히죠. 예, 거기에서 또 TR이 닫힐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TR이 시작되고 그러고 나서 TD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코드를 보면. 그러니까 딱이 부분을 보세요. TH가 끝나면서 TR이 끝나는 데가 어디냐? 딴데 말고 TR이 끝나는 TH가 끝나고 나서 TR이 끝나는 데가 어디냐를 찾아요. 그러면요, 이 TR이 끝나는데 TH 묶음에서 TR이 끝나는데를 찾아서요 사이에 낑겨요. 뭘 낑겨? 아까 열었으니까 T 헤드라고 닫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여기가 고정적으로 되는 것이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거죠. 이제 더 해줘야 될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약간 없어진 게 있네. 자, 실제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캡션이 있어요. 캡션 밑에 TR이 시작되면서 TH가 시작되거든요. 캡션이 끝나는 데가 12번째 줄이에요. 거기 엔터를 쳐서요. 빈칸을 하나 만들어요. 13번째 줄에 빈칸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T 헤드라고 타자를 쳐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T 헤드를 열었으면 T 헤드를 닫아야 되는데요. 과연 어디다 닫을 거냐? 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과연 어디서 닫을 거냐? 지금 TR이 열리면서 T 헤드 바로 밑에요. TR이 열리면서 TH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TR이 닫히죠. 거기에서 T 헤드를 닫으면 돼요. 슬래시 하니까 바로 타자 치지 마세요. 슬래시 하니까 바로 된다. 꺾인 가로에 슬래시 하니까 T 헤드가 나와. 타자 안 쳐도 돼. 얘가 알아서 해줘.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는 테이블 헤더니까 인쇄할 때 중복적으로 계속 프린트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 되게 길 때요. 두장 이상 나오게 되면요. 자, 그럼 T 헤드 바로 밑에 빈칸을 하나 다시 만들래요? 티바디라고 해줘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이 티바디죠? 티바디라고 해줘요. 티바디. 티헤드 닫았으니까 티바디를 열어야 돼요. 티바디를 열고요. 저기 밑에서 TD 열고 TD 닫고 TD 열고 TD 닫고 TR 열고 TD 닫고 TD 막쭉 했어요. 아이고 이거 뭐야? 그러고 나서 보면은요, 41번 줄인가요? 41번째 줄에 테이블을 닫았어요. 여기서 닫 여기 여기 아니죠 아니죠 아니요. 닫기 전이 여기죠 여기에서 타자 치지 마세요. 그냥 나오는데요. TR 닫는 거 바로 밑에요. 테이블 닫기 전에 빈칸 만들어 가지고요. 티바디 다 이렇게 해주면 꺾인 가로 슬래시 해주면
나머지가 글자가 딱 저절로 타이핑이 돼요. 너무 고맙네요. 그래서 드림이버 하나 봐요. 그런데요, 우리가 코딩 해놓은 걸 보면은요, 우리가 코딩 해놓은 거는 지금요, 우리가 코딩 해놓은 거는 TH랑 그다음에 TD밖에 없거든요. 근데요, 그러니까 테이블 헤더랑 테이블 바디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디자인한 거에는요. 근데 요 밑에요. 예를 들면 뭐 합계라는 게 있다고 치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거에는 합계가 있을 수 없다. 통계? 뭐라고 해야 되나? 평균? 평균? 그죠? 몇대 몇인데 평균 몇대 몇이다 뭐 이런 거? 데이터가 되게 길다고 쳐요. 그래서 뭐한 100년간의 100년간의 평균이 있다 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한 거는 테이블 헤더랑 테이블 바디밖에 없는데 그럴 땐 테이블 하단에 테이블 하단. 테이블 하단을 뭐라고 하냐? 테이블 하단을 티푸트라고 해요. 티푸트.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마음대로 그냥 티프트 한다고 쳐봐요. 어? 티프트 한다고 쳐보면요, 타자를 어디서 치느냐도 중요해요. 티프트는 여기에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티프트를 타자를 여기서 이렇게 해서 티프트 할것 같잖아요. 테이블 닫기 전에 티프트가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요, 티프트도 인쇄할 때 계속 나와요. 이게 데이터가 되게 길잖아요. 그럼 인쇄할 때 T 헤드랑 T 푸트는요 계속 나와요. T 바디는 이제 길면 그 다음 페이지로 연결되어지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T 푸트는 여기에 들어가요. 아까 T 헤드 닫았죠? 19번째 줄에 닫았죠? 거기에 T 푸트가 열리고요. T 푸트가 열리면 티프트가 열리면 티프트가 열리고 TR 열겠죠? 그죠? TR 열겠죠? 그리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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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 뭐라 TR 열고 TD 열고 또 내용이 들어가고 TD가 닫히고 이것이 에, 세 개, 우리가 아까 셀을 세 개로 나눴으면 이게 세 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TR이 닫힐 거예요. 그리고 나서, T푸트가 닫힐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티프트가 들어간다면, 만일에 티프트가 필요하다면, 티헤드가 닫히는 부분에서 얘가 시작이 되어질 거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면 티프트를 열면 TR 열고 TR 닫는 사이에 TD 열고 TD 닫고 TD 열고 TD 닫고 TD 열고 TD 닫았을 것이다. 가정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까지 녹화를 일단 꺼야 될것 같은데요.